근데 요즘 트렌드가 바뀌고 있어. 기본 스텝은 홉 스텝이야. 홉 스텝이 제일 빨리 쏠 수 있으니까. 자, 발이 닿자마자 퉁 뜨는 게 중요해. 하나, 퉁, 떠. 그렇지. 굿. 원, 투, 쓰리, 포. 쓰리, 포. 때려서. 이게 빨라요, 이게. 굿, 나이스, 나이스. 굿. 자, 슛 쏠 때 이렇게 되잖아. 잡잖아. 이렇게. 자, 오늘은 홉 스텝 연습을 좀 할 거야. 슛 쏠 때.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원투 스텝이 기본이라고 배웠잖아. 근데 요즘 트렌드가 바뀌고 있어. 기본 스텝은 홉 스텝이야. 홉 스텝이 제일 빨리 쏠 수 있으니까. 너 잘 쏴. 내 시합 봐도. 기아 쏠 거야. 기아 쏘는 걸 잡으면서 왼쪽으로 한 발을 잡는 거야. 넘어가면서 홉 스텝. 그래서 슛 쏘는 거야. 아, 근데 홉이 오면. 하나, 둘, 슛이야. 그렇지. 자, 홉 스텝 할 때 지금 다리 넓게 벌려가지고, 와이드하게 벌려가지고 해봐. 와이드하게 벌리는 밸런스가 좀 무너지거든? 네. 거기서 늘려고 노력 해봐. 아, 네. 하나, 둘, 슛. 그렇지. 백페달. 두, 슛. 반대 해야지, 반대. 한 번은 이쪽, 한 번 이쪽. 한 번. 하나, 둘, 슛. 자, 발이 닿자마자 퉁 뜨는 게 중요해. 하나, 퉁, 떠. 그렇지. 둘. 여섯, 오케이. 이렇게 했잖아. 왼손 드리블하고 오른발. 그래서 여기 넓게. 이것도 넓게 가는 거. 멀리 뛰게 하듯이. 하고 저쪽으로 홉스텝이야. 하나, 둘, 셋, 넷. 그렇지. 그래서 좀 빨리 돼야 돼. 낮고 점프 많이 뜨지 말고. 그러면은 원, 투, 쓰리, 포. 아, 투, 쓰리, 포. 오케이. 홀 페달. 하나, 둘, 셋, 넷. 오케이. 오샤. 아, 빠르다. 둘. 그렇지. 또 반대로. 둘, 셋, 넷. 다섯. 좋다. 쓰리, 포. 자, 일단은 크로스오버에서 나오는 홉스텝. 네. 왼손 드립을 치고 있다가 내가 박수를 치면은 레그 리프트 가는 거야. 레그 리프트는 공격적으로. 자세 낮추고. 점프 낮게, 공격적으로. 이렇게 하는 거야. 빠르게. 그렇지? 이것도 레그리프트에서 크로스오버도 정박자에 크로스오버를 때리면 안 돼. 가는 도중에 상대방이 예상 못하는 박자에 내 몸을 눌러야 돼. 그러니까 정박자라면은, 대부분 정박자라면은 이게 떨어진 타이밍이잖아. 그보다는 가는 도중에 내가 원하는 타이밍에 몸을 확 누를 수 있어야 돼. 이런 식으로. 확 누르면은 크로스오버. 그렇게 빨리 갈 수도 있는 거고, 일단 띄우는 느낌이 있어야 돼. 그렇지. 그렇게 될 수 있는 거고. 하다가 숨이 상황에 맞춰서 몸을 꾹 누르면 돼. 누르면 돼. 오케이? 아, 크로스오버 할 때. 그렇지. 크로스오버 때리고 나서. 네. 공을 먼저 때려. 네. 그리고 엇박자로 오른발이 닿아야 돼. 공 먼저 닿고, 오른발 딛고. 하나, 둘. 그래서 그 발로 점프를 떠서 홉스텝이야. 하나. 원, 투, 쓰리. 그렇지. 오케이? 네. 크로스오버 하고 나서 따다닥은 아니고 공을 먼저 때리고 나서 원, 투를 딛는다고 생각해야 돼. 땅, 땅. 아니지. 크로스가 돼야 돼. 그러니까 이쪽으로 뛰어간다고 생각해야 돼. 여기서 이렇게 뛰어가잖아. 크로스로. 하나, 크로스, 홉스텝. 둘, 셋. 자, 크로스오버가, 그러니까 크로스오버가 여기서
이런 느낌이 나면 안 속아. 한 방이 없어져야 되고, 공이 일단 너무 위에 있어. 무릎 밑으로 내려. 무릎 밑으로 내려서. 공 더 아래로 내려봐. 공이 띄울 때부터 공이 여기 밑에 있어야 돼. 여기 밑에 있으면 어떻게 해야 돼? 자세 낮춰야지. 그렇지. 길게 쭉 하나 둘 셋. 그렇지. 오케이, 알겠지? 이거를 딛고 홉스텝까지 빨리 해야 돼. 때려서 이게 빨라. 이게 굿. 나이스 나이스 굿. 이번에는 더 최대한 길게 뛰어봐. 진짜 길게. 여기서 어. 그렇지. 굿. 굿. 멀리 가봐. 멀리 뚝뚝뚝. 그렇지. 굿. 굿. 하나만 더 해보자. 하나만. 둘, 셋, 굿. 굿샷. 자, 다음. 홉스텝이 떨어지는 순간이 몸이 낮아지거든. 봐. 그래서 슛 쏠 때 딛고 낮아지잖아. 그러니까 점프를 뛰고 두 발로 떨어지는 거야. 떨어질 때 다시 통 떠야 되니까 무릎이 다시 내려간단 말이야. 그치? 내려가는 순간 공 안 잡고 헤지테이션이야. 이렇게 하면 돼. 내려가는 거야. 그치? 고개 보면서. 틀렸지. 그 정박자고 엇박자로 때리고 크로스. 다른 거 갈 생각하지 말고 그냥 나한테 패스해. 여기까지만 해봐. 때리고 여기까지만 해봐. 어. 그렇지. 둘. 그렇지. 그렇지. 근데 지금은 때렸잖아. 앞에 쳐놓은 공을 내가 잡으러 가야 되거든. 그래서 때리지 말고 여기다 그냥 이렇게 퉁 떨어뜨린다고 생각해. 셋, 쭉. 그렇지, 그렇지. 비슷했어, 비슷했어. 더 쭉 앉아봐. 더 과하게. 여기서 더 앉아봐. 더 이만큼 앉아봐. 굿,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오른손을 피하지 마. 오른손 약간 이렇게 피한단 말이야. 피하지 말고. 진짜 자, 슛 할 때 이렇게 되잖아. 잡잖아. 이렇게. 그치? 진짜, 그렇지. 잡는다 생각해. 굿, 나이스. 시선이 전부다. 둘, 셋. 굿, 나이스, 나이스. 어, 좋았어. 근데 크로스오버가 약간 두 박자가 나오거든? 그러니까, 그래서 약간 이런 느낌이 나오거든? 점프, 앉아. 해봐, 시작. 점프, 앉아. 그렇지. 그렇지. 공을 그냥 지금 세 번째 한 것처럼 여기서 쳐놔. 바로 때려놔. 그렇지. 이거를 크로스오버를 하지 말고 때려놓고. 그렇지. 그걸 가져가는 거야. 그래서 빨리 하면 여기서 원, 투 빨리 가져가야지. 손하고 고개가 틀렸어. 고개가 공 가는 쪽으로 갔고 손도 잡는 것 같지 않았어. 좋아, 좋아. 지금까지 괜찮아. 자, 점프 붕 뜨고 천천히. 슬로우 모션으로 해봐. 슬로우 모션. 그렇지. 근데 떨어지고 나서, 지금도 떨어지고 나서 이렇게 했어. 떨어지면서. 그렇지. 더 앉아. 뒷발 닿으면 다음 발 눌러야지. 원, 투. 그렇지. 그러니까 떨어지고 나서 때린 거야. 이렇게 때린단 말이야. 자, 떨어질 때 동시 링을 쭉 봐. 그렇지. 고개를 더 들어봐. 굿. 하나 둘 쭉 내려. 그렇지. 나이스. 이 느낌. 때려서 뒷발부터
이쪽으로 나가는 것처럼 이쪽으로 나가는 것처럼 몰아놓고 때려야 되는데 자꾸 두 박자가 나와. 그래서 약간 이런 느낌이 나와. 그냥 인앤아웃 해서 크로스오버 하는 느낌이 나오거든. 얘는 그냥 여기서 발을 밀어내면서 때려야지. 굿,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그 타이밍. 이 타이밍 좋았어. 언더 캐치 해가지고 레이업까지 할게. 둘, 홉스텝. 홉스텝, 굿. 넣으면서 있는 힘껏 뛰어가. 뛰어가. 둘, 셋, 둘, 셋, 나이스. 굿.